사용은 편리하고 뜰채보다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네, 오늘은 랜딩 도구, 랜딩 툴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도구라고 그러면은 물고기를 걸고 최후에 들어 올리는 그때 필요한 도구죠. 물고기가 조그마하거나 뭐 만만하면 그냥 싹 들어 올려도 되고 휘웅 날아오는 거 낚싯줄만 잡고 들어도 되죠. 근데 고기가 좀 크다. 그래서 그냥 들면 줄이 끊어지거나 바늘이 빠지거나 물고기 입이 찢어지겠다. 그럴 때 유용한 도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뜰채죠. 당연히 뜰채입니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갯바위 낚시에 사용하는 뜰채가 가장 흔하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크죠. 그리고 막 길게 늘어납니다. 4m, 5m. 그래서 떠오른 감성돔, 뱅에돔을 촥 내려서 뜨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 올리면서 끌어올리죠. 그건 이제 갯바위 찌낚시고 배낚시에서는 뭐 당연히 훨씬 크고 짧은 걸 이렇게 선장님이 떠주시기도 하고 루어 플라이 낚시에서는 이렇게 예, 전통적으로는 이 나무로 만든 프레임이 달려있는 이런 뜰채를 사용하는 것도 많고 최근에는 접이식 간편하게 착 펴지는 그런 소형 뜰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런 나무 뜰채는 전통적으로는 그 낚시조끼 요 뒤편 이 목덜미 부분의 고리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붙이고 여기도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뒤에 달고 다녀서 뺐다 꼈다 하기도 하죠. 탁 사용하고 또 뒤에 이렇게 하면 척 붙어있고 불편하긴 합니다. 고추장스럽고 그래서 요즘은 허리벨트에 이렇게 조그만 케이스에 손잡이를 탁 끼웠다가 착 빼면 펴지는 그런 프레임이 달려있는 단순하고 소형 편리한 뜰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이라 막 가프 이런 갈고리일 거예요. 갈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갈고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요 부분만을 구입을 하고 요건 부러진 낚싯대 브랭크를 이용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왔을 때 입의 아래턱을 입에 넣어서 탁 찍어서 올리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갯바위 낚시 같은 데서 농어든 부실이든 갯바위 걸렸을 땐 펄떡거리고 떨어지기 쉬우니까 아가미 부분이라든가 급하면 아무데라도 팍 찍어서 올립니다. 이게 사용은 편리하고 뜰채보다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간편해서 좋긴 한데 이 물고기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키핑해서 요리해서 먹을 물고기라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물고기에게 좀 큰 상처를 준다는 것 때문에 이 사용을 꺼리는 앵글러도 아마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갭프의 사용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더 큰 것도 좀 있습니다.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갭프랑 비슷한 용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갈고리가 아니라 금속 케이블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굵은 로프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잡아당기면 오므라지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 놓은 테일 로프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갭프는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를 겨냥을 해서 콱 찍어서 이렇게 올리지만 테일 로프는 이름 그대로 물고기의 꼬리 자루를 이렇게 탁 움켜쥐는 용도예요. 참치나 GT 같이 꼬리 자루가 가늘고 그다음에 단단하고 모비늘이 있고 그런 물고기들한테는 아주 유용해요. 이건 물고기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테일로프 사용하는 거가 의외로 해외 그 낚싯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캐치앤드릴리즈가 이렇게 좀 규정화돼 있는 그런 물고기 잡을 때는. 테일로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내에서는 그거 사용하는 예는 못 봤습니다. 사용이 한정적이에요.
물고기가 떠올랐을 때 꼬리를 겨냥을 해서 로프가 이렇게 크게 펴지게 해가지고 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당겨서 꼬리 자리를 탁 동여매서 끌어올리는. 다음에 누구나 우리나라 쏘가리 낚시 하시는 분은 다 갖고 계신 거. 이거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만 이제 의료용 포셉. 요 끝이 이런 집게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집게가 있죠. 그 포셉이 이게 아주 저렴하고 유용한 실용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쏘가리 낚시에서 아마 파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본 적은 없고요. 그거를 해외 친구가 제가 쏘가리 낚시할 때 그 포셉 사용하는 걸 보고는 너무 신기하다고 친구들하고 나눠 쓰겠다고 한국에서 뭐 10개씩 사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싸고 편리한 그 랜딩 도구는 없으니까요. 포셉도 훌륭한 랜딩 툴이 되겠습니다. 포셉에서 발전된 형태라고요. 휘시 그립. 여러 가지 형태 있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옵니다.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고 예. 물고기가 다 올라왔을 때 입에다 넣어서 아래 턱을 탁 쥐는 거죠.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고 예. 근데 또 고급품은 여기에 저울이 세팅이 돼 있어서 탁 들어보면 저울에 얼마 이렇게 이게 몇 킬로짜리다라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웬만한 힘으로 휘거나 이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거는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게 사진 찍다가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PC 그립의 원조가 된 게 아마 바로 이걸 겁니다. 보가 그립이라는 걸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직해요. 여기 저울이 붙어 있습니다. 고기를 달고 들어보면 여기에 무게가 표시가 돼요. 이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에서부터 아주 큰 모델까지 있어요. 이거는 30파운드 모델인데 실은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원래 오리지널 30파운드 이 보가 그립은 이 고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갈고리. 이게 이거보다 작아요. 이거는 이보다 큰 50파운드 모델인 거에 이 갈고리 이 집게가 붙어 있는 모델이에요. 일부러 이걸 저는 샀습니다. 스페셜 모델은. 그 이유가 실은 이게 파푸안베스나 뭐 바라만디 같은 거 입이 크고 덩치가 좋잖아요. 근데 50파운드 보가 그림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근데 마침 30파운드 모델에 이 집게만 50파운드급이 붙어 있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개어 원정용으로 해외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아마존이나 무슨 뭐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가는 분들이 필수 지참하는 도구. 이거야말로 없으면 아주 아쉬워지는 그런 랜딩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때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게 릴리스를 하다가 사진도 다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물속에 넣어서 이렇게 다시 열어주려고 하다가 발버둥을 치면서 이게 쑥 빠져서 물에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항상 그래서 사용할 땐 이렇게 꼭 손목에 이 로프를 끼고 그렇게 해줘야 손에서 미끄러져도 분실할 확률이 줍니다. 의외로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사용할 땐 꼭 로프를 잊지 말으셔야 되고 또 그냥 보트 위에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큰 플로트 부표를 달아두기도 합니다. 거추장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도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랜딩 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랜딩 툴 뭐 뜨리채든 뭐 포셉이든 이런 피쉬 그립이든 요즘은 다들 하나씩은 갖고 다니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안 가지고 다녀도 없어도 문제는 없죠. 뭐 랜딩할 때 주위에서 이렇게 육지로 끌어내면 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있으면 아주 유용하잖아요.